짠! 보라색 펄 파우치, 크로미 문구류, 크로미 프로젝트, 홀로그램 무드램프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더울트 빈이에요. 오늘은 10x10 크로미 하울입니다. 빠르게 개봉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문구류 두 개부터 보여드릴게요. 바이하츠라는 브랜드랑 산리오가 콜라보해서 나온 산리오 정품인데요. 가격이 되게 저렴했습니다. 먼저 커터칼. 제가 예전에 당근칼 사용했었는데 당근칼 장난감인 줄 알고 조카가 입에 넣는 순간 버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안전한 칼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1,600원이었습니다. 앞모습은 그냥 연보라색 칼인데요. 뒷모습은 짠! 귀여운 크로미가 있는 칼입니다. Time for sunburn 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제 손에 비교해도 되게 크지 않나요? 작은 사이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물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자동 잠금 장치가 되나 봐요. 이렇게 또독똑똑. 앞으로 언박싱 할 때는 요 칼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스테퍼라고 하는데요. 스테플러랑 펀치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 원이었나? 되게 저렴했어요. 크로미로 구매를 했고 스테플러도 1,000개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야 심지어. 보호 필름 제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플 10호 1,000피스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크로미. 앞쪽은 스테이플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뒤쪽은 펀치로 사용하는 건데요. 펀치 한번 뚫어볼까? 오! 오! 뚫렸어! 종이는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열림 버튼을 누르면 아!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 서류 쓸 일이 많은 분이라면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서류를 쓸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넣어주고 닫아주고 오! 잘 돼! 오! 조그맣고 손이 다칠 일도 없어서 되게 좋아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귀여울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 구매한 이유는 인형 파우치로 쓰려고 샀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네. 이 앞에는 이렇게 글씨가 써있지만 뒤에는 글씨가 없어서 이걸 인형 파우치로 쓰려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이렇게 인형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너무 큰 걸 샀네요. 역시 펜 파우치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됐어. 자 이제 주인공 크로미 홀로그램 무드램프 개봉해 볼게요. 크로미 프로젝트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제가 예전에 10x10 협찬받았을 때 크로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오직 10x10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크로미 프로젝트. 충전시간 3시간, 최대 사용시간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아 아쉽다 여기 패키지 찢어졌어. 짠 이렇게 들어있네요. 설명서랑 케이블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크로미 모양의 무드등이에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위에 크로미가 이렇게 크로미 프로젝트 플래그를 꽂고 있고요. 뭔가 크로미 행성 같은 느낌이죠? 충전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먼저 충전부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전원 버튼. 오, 불이 들어왔고요. 밝기 조절. 3단계로 된다고 합니다. 제일 밝은 걸로 두고 요거 세 번째 버튼. 오, 이뻐! 우와! 오! 그리고 회전. 와!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입니다. 불을 한번 꺼볼까요? 일단 불을 아예 다 끄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 안에 필름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여는 거지?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얘네들이랑 싸워. 저 이거 열다가 진짜 성격 파탄자 될 뻔했어요. 이거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열면 됩니다. 여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영롱하게 필름에 크로미가 그려져 있고요. 위에도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불을 꺼볼까요? 어떻게 나올지 두근두근. 짠! 오! 이렇게... 버튼 다른 것도 눌러볼게요.
오, 파란색은 이렇게 나오고. 와, 이거 진짜 이뻐. 이게 최고다. 우와, 너무 이쁜데? 와, 이거 이렇게 다 켜지는 게 이거 진짜 이쁘다. 와, 이건 되게 잔잔한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색깔이 다 나오는 거고. 이건 아예 주황색.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진짜 영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닫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시크릿 모드로 보일 수 있고, 열면 프로젝터 모드. 너무 힐링돼, 너무 이뻐. 그리고 이게 지금 필름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필름을 뺄수 있대요. 이렇게 무드등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뽑았던 산리오 플래닛 피규어랑 같이 두니까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요거 있으신 분들은 함께 진열해 두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크로미 굿즈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よろん 게 들어있었어요. 스티커 같은데? 귀엽죠? 크로미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어요.